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슈와 그리고 투자 전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권혁준 평론가 어떤 이야기, 이슈들을 다뤄볼지 먼저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긴급 회동을 펼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 가능성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또 주식시장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권혁준 평론가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안에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금리 인상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 관측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의 경제성 연료를 보면은 네. 예상되는 경제 전망치를 보면은 연말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제 생각보다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지금 시장에서는 연 2회 하반기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상대로 하반기에 이제 8월 말과 한 10월쯤에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재정 정책과 이제 통화 정책에 엇박자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로 인해서 경기를 떠받쳐야 되는 입장인 거고 한국은행은 물가 목표가 물가 안정이 이제 목표인 기관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통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근데 뭐 한쪽은 풀고 한쪽은 걷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정책이 엇박자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됐죠.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제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의를 하면서 정부도 이제는 그 한국은행의 이 통화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슈가 2일에 이제는 회의를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자료화면을 보는 게 그 영상이 이제 2일에 있었던 회의 모습이었는데 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찾았습니다. 아, 네. 이거 확실히 하반기에 금리 인상 들어간다 라고 보고 있고 초점은 그겁니다. 두 번 할 거냐, 한 번 할 거냐. 네. 그래서 만약에 8월에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연말에 두 번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8월에 인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10월에 한 번 정도 이게 예상은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거의 뭐 기정확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네. 추세로 계속 흘러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첫 번째 이제 물가 안정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 물가가 좀 안정이 되겠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소비와 투자 이런 총수요 쪽 그다음에 이제는 수출 쪽에 이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통화량을 회사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좀 신중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돼야지만 사실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인 게 아무래도 이제는 너무 많이 경기가 활성화돼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졌을 때 이럴 때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 급등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율이 계속적으로 고자 할 때, 예, 그때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포인트를 잡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을 본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국민 경제 굉장히 안 좋죠. 특히 양극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또 본다 그러면 저금리 기조에서 부채가 상당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이제 조건들이 만들어졌고요. 뭐 대표적인 사례는 부동산 시장이겠죠. 뭐 아시겠지만 정부가 26차례나 정책을 내놨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너무 뜨겁고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B2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만들어졌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를 기정사실화 두고 투자자께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예상을 해서 좀 다양하게 좀 짜시는 방법도 굉장히 요구되어진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은 뭐 자연스럽게 당연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앞서서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그렇다면 시기가 문제겠죠. 네네. 이제 하반기에 금통이 금리 결정하는 회의를 숫자를 세보면 한 4번 정도가 네. 남았습니다. 시기 어느 정도로 좀 보시나요? 일단 7월 15일, 8월, 그다음에 10월, 11월 이렇게 있는데 7월 달 시장에서는
7월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7월은 좀 힘들 것 같고 빠르면 8월이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4번의 기회가 남아있는데 만약에 실제 8월 달에 0.25%포인트 오르게 된다? 그러면은 연내 두 번도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8월에 금리가 이제 오르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쯤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7월과 8월에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아마 소수 의견이 나옵니다. 보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소수 의견을 먼저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수 의견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금리 인상을 변화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금리 정책을 편다 그러면 이제 소수 의견을 먼저 받을 것 같다. 그래서 7월에서 네. 8월 소수 의견 받고 한 10월쯤 올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이제 예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언제 금리를 인상하냐에 따라서 금리의 폭 한마디로 이제 상승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상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예상을 깨고 이번 연도 금리 안 하고 내년 상반기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10월쯤 올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10월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올해 한번 시기에 따라서 이제 한 번이냐 두 번이냐가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금리 이야기가 뭐 미국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뭐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이야 뭐 금리에 민감하시겠지만 그렇죠. 이제 작년부터 또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이 주린이 분들은 금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금리를 올리면 뭐가 도대체 달라지는 겁니까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일단은 뭐 물가 안정이 되죠. 네. 근데 그 아까도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요 아마 금리 인상기가 아마 있었을 때에 아마 체감을 하셨을 텐데 첫 번째 1차 금리기가 인상기가 2005년도에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수요 견인형이냐 아니면은 이제 공급형이냐 비용 상승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5년도 있었을 때 금리 상승 그 기간에는요 말 그대로 이제 수요 견인형 인플레였습니다. 굉장히 경기가 잘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물가가 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상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됐을 때 그 당시에가 2010년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는 공급이었죠. 공급 주도형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원자재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두 가지 공통점이 금리 인상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통화량을 회수하다 보니까 야 자산시장,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야.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렇죠.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근데 팩트를 뜯어보고 보면 그 당시 주가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온다, 뭐 금리의 인상시가 온다는 거는 이렇게 수요견인형처럼 말 그대로 이제 경기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오를 떠받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도 결국에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이런 경기 금리 인상이 오히려 주가를 더 떠받치는 현상이 지금까지 경험치에 의하면 일어났다는 거 꼭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악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주식 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궁금해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와 2차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요 견인형이냐 아니면은 이제 비용 상승형이냐 이 둘 중이 있는데 지금의 그 인플레이션율이 오르는 게 저는 짬뽕 섞여 있다고 네. 봐요 사실. 왜냐하면 왜 네. 이게 제가 왜 짬뽕 이런 표현을 쓰냐면 섞여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믹스된 혼합된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떠받치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한 원자재 아시겠지만은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 상승되면은 당연히 모든 공산품에 있는 모든 재화에 들어가는 재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혼합형으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오히려 금리 인상이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를 더 떠받치게 되는 현상으로 좀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이 단행이 돼도 주식시장은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을 아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상승을 좀 맛볼 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업종이나. 그럼 보통 금리 인상 딱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딱 생각나는 게 은행주죠. 보험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약간 혼합형으로 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일정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실적과 관련된 주들이 사실 굉장히 이번에는 각광을 발성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일이죠. 7일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 2분기에 잠정 실적치가 그렇죠. 이제 발표가 네네.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되겠는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 총 액수를 봤더니 한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2분기, 그러니까 동분기, 작년 동분기는 한 24조 정도가 됐었는데 총 합이 영업이익이 근데 이번 연도 2분기는 48조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사실 퍼센트로 보면 76%나 점핑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사실 기업의 영업이익치가 굉장히 많이 오른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사실 잘했어요, 사실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오르는 중심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역시나 뭐 삼성전자입니다. 부동의 시가총액 1위죠.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 잠정치지만은 한 10조 9천억 원에 이제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 본다면 한 34%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전분기로 본다 그러면 이제 16% 늘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 1분기 때 모든 기업들이 잘 됐거든요. 그거보다 네네. 더 늘어난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불만족들 굉장히 많으시죠. 뭐 그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2위죠. 시총 2위 SK하이닉스입니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2조 6천억 원 정도가 되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100% 정도 늘어난 수치고 1분기 대비해서는 한 38% 정도 이제 늘어난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1조 한 1,200억 원 정도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는 126%,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살짝 이제 감소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 유심히 보시면은 아마 투자하는 데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뭐 은행주 뭐 금융주들을 일단 뭐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보지만 뭐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주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와 좀 연관시켜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외에도 뭐 좀 금리에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정유주입니다. 정유주요? 네, 정유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올라서 정유주가 오른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네. 지금의 이제 복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 이제 정유주들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봤을 때는요, 결국에는 경기가 워낙 좋아서 이제 올라가는 수요 견인형 측면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되살아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사실 기름입니다. 네. 기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유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이번에도 아무래도 OPEC 플러스에서 회의가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거든요.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파토를 했기 때문에 네. 기름 가격은 계속 오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정제 마진 측면에서 본다 그래도 역시나 정유주 측면, 역시나 뭐 GS부터 S오일, SK 이노베이션, 극동화, 유화 이런 종목들이 강승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파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리 인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수혜주들, 어떤 업종들을 살펴봐야 될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인사이트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